다음은 세종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오늘은 질문보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항상 1년 내내 똑같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한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리는 1980년부터 하락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코로나가 물려가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를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빌미를 제공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 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와의 차, 금리차, 즉 신용 스프레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높게 올랐고 그리고 가장 늦게 안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 상식, 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겠죠. 최근에 연금, 교육,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대로 마무리하시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성원합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질적으로 한 두 달 만에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무려 2,550만 개, 전체 일자리의 16%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부양해서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원래 추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좀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됐었는데요. 계속 1년 동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그 유연성과 안전과 법치주의 이것을 좀 확립하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를 너무 그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일이 없을 때 좀 더 휴식을 많이 취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거고요. 또 일종의 매년 그 1년만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그 직무급 또는 성과급 쪽의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노동 현장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는 해외의 투자가들도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좀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은 오랜 동안 우리 노동
자들의 하나의 개선 욕구가 강한 부분이. 네, 그동안 해오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어도 미국식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많은 사회에서는 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통상 취약계층이 훨씬 더 어렵겠지요. 지금 한국의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가 식료품, 주거, 수도, 광열비, 의료비 등으로 전체 소비의 61%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바로 이 61%에서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이런 취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그게 안 보이니까 묻습니다. 다른 걸 한번 물어보시죠.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이걸 포퓰리즘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유럽의 경우에 이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 나라를 나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죠. 적극적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레어리라는 데서 분석한 데 따르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일은 GDP의 7%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유국인 영국조차도 상당히 높은 쪽에 지원들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정부 부채가 훨씬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도 5%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역시 민관 합동으로 민생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GDP의 8%대를 경기 부양과 에너지 비용 지원, 민생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GDP의 8%면 우리나라 따지면 대략 한 160조, 170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기업까지 동참해서 국유기업이겠죠. 동참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조금 지원책을 내놓고도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셔도 되는 건지, 독일, 영국, 프랑스가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지원금은 어느 나라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60조 원의 추경을 했어요. 그것도 인프레 국면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미국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영국도 늘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저소득 지역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가구당 300불에서 1000불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난방시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그 자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그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국은 전기요금을 약 1.7배, 가스요금은 약 2.5배를 올렸고요. 영국은 전기요금을 2.7배, 영국은 약 2.6배를 올렸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올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러한 그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그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적 그러한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를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유의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론적인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했던 정책,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모두가 좌파 정책이고 모두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해왔는데요. 지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내놓는 이런 난방비 지원 정책도 처음에 정부가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서둘러서 민주당이 지원 요청을 하니까 서둘러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9년 12.6 사태 때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방아쇠를 담겼습니다.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1.1차 올쇼크가 발생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실제 물가는 지표물상 이상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국민들은 김재규의 손가락을 활용했던 것이죠.
최근에도 물가 급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의 역사를 쓴 샤이델 교수는 사회 불평등 해소 그리고 사회의 대계획은 딱 세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질병, 전쟁, 기후위기.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왔다라고서 불평등의 역사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기후위기 바로 지금입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을 재설계하고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탓을 해왔지만은 앞으로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이런 대전환기에 한국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부총리님 나와주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금리가 좀 안정되니까 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의원님께서 다 염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31일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갔는데 유독 한국과 영국만 하락했습니다. 여기다 대수출 참사 나왔죠. 그런데 수출이 그냥 줄은 게 아니라 일평균 수출, 수출 물량 그리고 주력 수출 시장인 중국에 이어서 이번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서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90년대 중반 기억나시겠지만 반도체 착시 효과로 우리가 IMF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27조 원이 줄 거로 지금 금융가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 반도체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제지표에 착시현상이 있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전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마케팅, 즉 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팔 물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아마 뭐 다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 정부 공무원들이 영업사원화 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늘 돌파해내는 것이 우리가 수출 투자입니다. 특히 수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한국에서 상품 만드는 것은 사실은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서비스도 경쟁적인 서비스는 민간이 만듭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그들이 진출하는 거 수출하는데 이런 데 애로가 있으면 그걸 뚫어주고 그다음에 또 정부 간에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쌓인 벽을 뚫어주고 열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과 함께 원팀이 돼서 수출 전선에 나서자 그런 의미에서 정부처가 영업사원이 된다 하는 각오로 뛰자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놓고 보게 되면 1.5, 1.7 사이로 성장한다고 봤을 때 내수기여도가 1% 이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가 여전히 좀 어려운 상태고요. 높은 대출금리 이제 급등하면서 누적 효과가 지금 나타날 수가 있고 네. 3월로 들어오는 이제 만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리금 네. 상환위한 140조 원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원리금 상환위에는 아시다시피 6개월 연장한 것이 아니고 그때 1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로 일단 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3년의 텀을 두고 서로 협의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3월 연장설 그거는 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내수 문제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많은데 어려운데 여기에 미분양 주택이 또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역자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기업 이익 전망도 지금 빠르게 하향 추세에 있고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게 다 마이너스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로 과연 이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는 수출과 내수입니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가 중심이 되는데 전반적인 지표 흐름은 작년 4, 4분기, 금년 1, 4분기가 가장 어려울 걸로 진작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특히 최근에 여러 유수기관들의 전망이 조금씩 이제 낙관론의 견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4분기 지나면서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텐데 분기로 보면은 1, 4분기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은 여러 가지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특히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거다. 이것이 이제 IMF가 진단하는 것이고 또 IMF 수석 부총재도 저희인데 와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도 그런 기회를 같이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예산을 65%로 소비하신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예. 만약에 그 예상이 틀리게 되면은 상저하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상중하저 정도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추경 편성 안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전혀 추경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추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국가재정부의 요건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대량 경기 침체 이런 것이 완연해졌을 때 우리가 빚내서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뭐 검토를 해도 하는 것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나 현재까지 지표 경제를 보고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의 전광판에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하여간 민간 회사에서는 제가 보기엔 짤립니다. 의원님, 전 세계가 어렵고 아까 다키스트 아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지난 50년 중에 1, 2차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시기가 금년이다. 이것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진단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어렵지만은 이걸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1호 영업사원이 된다 하는 자세로 뛴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같이 뛰자. 그리고 국회도 함께 협조해 주시면 저는 1사분기, 2사분기 지나면서 금년 하반기에 지금보다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자부 장관님부터 나오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놓고 보게 되면 한 20여 년간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 네 개의 주력 인더스트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한 60, 70%를 꾸준히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클리컬이라 경기 변동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는 첨단 산업하고 주력 산업이 골고루 있습니다. 네, 첨단 산업은 지금 기술 격차를 중국이나 다른 추격국으로부터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지금 이제 도전의 측면에 있고요. 주력 산업은 이제 경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더 환경을 좀 친환경하고 또 디지털화하는 그런 그 주력 산업의 어떤 고도화를 저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통하면 양쪽 큰 두 분야에서 산업 경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상임 회장이 어떤 산업을 키워서 경제 발전을 할지 그리고 아리백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세액 공제 얘기했고 바로 다음에 발표하시는 질문하시는 양자 의원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20%, 우리 당이 10%, 그리고 정부안이 8%였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요. 우리 당도 사실은 10%지만 좀 더 올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그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산업부 장관으로서 입장에서 보면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분야 특히 이제 반도체를 포함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또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자료 좀 빨리 넘겨주십시오. 노르웨이의 재생에너지를 95%를 활용하는데요. 전기차 침투율이 80%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이 다 그렇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미국, 중국도 중국이 30%나 되거든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습니다. 전기차 지원금 지난주에 이번 주에 나왔죠. 나왔는데 그거 갖고 될 것 같습니까? 이 전기차 보급에 대한 지원은 이제 환경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이 그 인센티브 예산을 좀 올리고 있고 보급 목표를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기 내에 전기차 보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 부분은 올해부터 이제 수소차 전기차를 100%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아마 수요가 좀 진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기존에 대한 환경부가 한다고 하는데요. 산자부는 산업으로 육성해야죠. 그린 산업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산업 육성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예전에 다른 차와 달라서 네 바퀴에 얹혀진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자동차 산업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차에 대한 R&D 예산을 지금 저희 대폭 지원하고 있고 또 특별법도 지금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환 복합 위기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과거와 다르다면 해법 역시 당연히 기존과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전환 복합 위기에 대한 인식도 없고 위기를 극복한 전략도 없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 감시자와 가이드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Thank you.